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아직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 투표를 할지 마음을 못 정했다는 청취자분들, 오늘 이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부산 여야 각 후보 캠프를 차례로 연결해서요. 선거를 앞둔 마지막 유세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입장으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인 깜깜 기간, 그 기간에 약간 좁혔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현장 분위기가 하루가 지날수록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이건 뭐 누구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예. 운동원들이 현장에서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2010년 서울시장 선거나 2016년 총선 그 종로 선거가 보여주듯이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에 이렇게 상당히 간극이 컸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서울 선거가 처음 여론조사 결과로 애가 많이 탔는데 여러 현장 유세에서 모인 그 지지자 이런 수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바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영등포 집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유세도. 뭐 그런 얘기도. 노원구세는 거의 저 대선을 방불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게 예. 주민들의 열기가 모아졌습니다. 예. 근데 야당은 그 정권 심판의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뭐15% 이상 큰 득표 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분들의 기대치일 거고요. 이게 이제 선거 초반에는 LH나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강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 그 저희가 자성하고 쇄신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이해충돌방지법 여기에 미적거리는 그런 언행일치하지 않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이 보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이 선거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성격을 야당에서는 계속 부여하고 또그 다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서울과 부산 이렇게 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하는 측면이 더 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 후보들이 거짓 의혹 그리고 눈 뜨면 새로운 의혹이 생기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이고 지금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정말 진실된 후보가 누구인지 이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내곡동 거짓말 이슈가 선거 때 계속 불었었는데, 이 내곡동 거짓말은 그 막판 민심에 어느 정도 다가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근데 역시 그런 거죠.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시민들의 삶을 잘 운영해 가야 되는 그런 시장에게 거짓말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직 후보로 나선 분이 거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서울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짓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전이 생기고 1년 동안 수사받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챙겨야 될 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건 다 서울 시민들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이제 고민도 하고 정말 진실된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BBK에서도 보여줬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저는 진실을 말하는 후보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역대 4개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4연승을 했고, 그 가운데 이 4연승 할때 가장 많이 밀어줬던 지지층이 또 젊은 유권자들입니다. 20대에서 40대. 이번에는 특히 20, 30대가 민주당에서 좀 멀어졌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30대의 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선거 과정에서 민심이 가장 크게 분노한 것, 그리고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이런 LH 사태로 대표되어지는 공직투기행위, 이게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특별한 대책보다는 우리 저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꾸준히 요번에 이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LH 사태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2030 세대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비판받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받으면서 또 저희들을 그동안 가장 많이 지지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수용하고 또 그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이게 비단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20, 30대 유권자들의 그 민심과 마음은 뭐 대선에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다. 뭐 그런 이야기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정의당하고의 관계인데요. 그동안 정의당과 민주당은 뭐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서 여러 번 선거에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또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지역구는 2번, 비례는 4번, 과거에 집권하기 전에 뭐 이런 식의 전략적 투표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정의당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정의당에서 염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정의당도 이제 정의당 목소리를 따로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의당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피기 위해서 특히나 이번 과정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그 우리 사회의 민주와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제기되어지는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느끼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천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생 제일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늘 주장해왔던 공정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강조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비판 또 정의당의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 한 표 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실망하신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후보들에게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선거는 능력과 무능력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진실을 택할 것인가 거짓을 택할 것인가 과거를 택할 것인가 미래를 택할 것인가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 또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휴일이 아니라 조금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면 진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진실의 길을 꿋꿋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오신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방금 우원식 의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당 쪽에서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 여론조사 추이가 더욱더 문재인 정부 심판에 대한 그 여론이 더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예. 20, 30대 젊은 층들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너진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이게 투표율이 높지 않은 재보궐이기 때문에 조직의 힘도 무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조직의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양당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는 조직 선거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할 때는 오히려 방대한 조직이 방해물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과거 사례에도 200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거든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이 저는 15년 만에 그 서울에서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쪽에서 제가 2030 표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거와 네. 달리 분명히 2030 세대들의 이번 표심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여론조사 상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흔쾌히 국민의힘을 찍어줄 것이냐 이건 여론조사랑 또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과거 선거 사례들을 근거로 희망 섞인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일으킨 이 지금의 이 부동산 대란 또 LH 땅 투기 사건 특히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이 정권 하에서 새롭게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등을 돌린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 물론 2030 세대 전부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투표장에 나가는 청년들은 이번만큼은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 투표를 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긴 어때요? 과거 유세 현장, 총선 때 유세 현장하고 지금 유세 현장하고 2030들이 호응이 좀 더 있습니까, 확실히? 아,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 당시는 어쨌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뭐 정권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만큼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뻔뻔하고 무능한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2030의 이 청년 세대들은 이 소위 이 본인들만 뭐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부터 오는 최근에 김상조 전 실장의 모습 또 박주민 의원의 이런 위선적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위선적 행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 이걸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으로 끝이 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하나의 무슨 협박하듯이 유권자들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전혀 뭐 사실무근이고 이번 선거에 대한 시민적 판단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저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LH 땅 투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오히려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더 낮은 자세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뭐 LH 그 고위 공무원들이 사실상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땅 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다 떠넘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다.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LH 사태는 뭐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테고요. 그건 누구나 인정할 네. 텐데 네. 이 오세훈 후보의 뭐 거짓말 논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본질이 기본적으로 예.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또 특혜를 받았느냐, 땅 투기를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배우자가 70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속받은 땅이 땅 투기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본질에서 비껴가서 또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초질간 치르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에 일체 대응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예. 판단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 판단은 그 벌써 20일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상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고 그 판단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고 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낄 예. 수 있습니다. 예. 그 정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네. 후보가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근데 이건 뭐 오세훈 후보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 스탠스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하면 부동산 집값은 더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아, 지금 이 정부가 3년 동안 공급 부족이 없다라고 이야기 처질간 하다가 최근에 변창흠 장관 들어서면서 공급 확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 완화하겠다, 박영선 후보조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런 점에서 거의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예,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나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원내대표가 머리 숙여 지금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선거 앞두고 이제 와서 머리 숙이고 읍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이 정부가 그러한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입증하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당장 징계하고 그 위선에 대해서 뭐 당적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뛰어서 뭐 국민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야당이 좀 유리하다. 이 분석에, 네, 제가 동의를 하는데, 네, 그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아, 집값이 오히려 오르겠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질문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입증했잖아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예, 서울시내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그 재임 중이었잖아요. 예. 이것은 뭐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입증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공급했던 시기조차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을 했어요. 지금 이 정부가 공공공공 외치지만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3년 동안 5% 정도 전체 주택시장에 공공주택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5년 임기 중에 무려 22.9%를 공공주택을 공급했단 말이죠. 예. 이게 역설적으로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때 공공기여분으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오히려 공공주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예. 재건축 플러스 민간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에게 오세훈 후보 뽑아달라고 호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르게 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부동산 대란에 대한, 일자리 대란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제대로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해 주시고 또 권력을 이기는 것이 투표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신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